예, 저는 PSK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소자 업체가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그냥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입해서 만드는데 그러한 반도체 장비 중 하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플라즈마를 켜서 웨이퍼를 식각하는 장비인데 그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 안테나를 설계하는 작업을 맡고 있고 제 전공이 또 플라즈마다 보니까 만들어진 플라즈마를 해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웨이브 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튜토리얼만 따라 해도 상당한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포팅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나 컴포넌트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때 간단히 매크로를 이용해서 레포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착실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PPT도 자체 내에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보고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라인도 제공이 되고 등고선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그거 컨투어 라인 형태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각기 목적에 맞춰서 맞는 시각화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시뮬레이션 툴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가 요즘 이제 후배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시뮬레이션 툴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지식이 확장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실제로 자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해내는 능력도 훨씬 빨라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효율이 굉장히 향상된 것 같아요. 제가 현재는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만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즈마 내의 하전 입자를 파티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묘사하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제가 다소 시스템에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가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그렇게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업무를 할 때 외골트로 혼자 진행을 했고 외부에서 검증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류의 장이 점점 많아져서 제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도 검증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교류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